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다가올 겨울에 남성분들께서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코트 아닐까 싶네요. Coats make it man. 코트가 남자를 만든다. 그런데 코트 종류도 다양하고 코트 스타일마다 뿜어내는 아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에듀케이셔널한 영상. 코트 스타일 그 종류와 특징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모든 코트 종류들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아우터들만 추려왔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코트 스타일들을 준비해봤는지 공부하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싱글 코트, 더블 코트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한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싱글 코트는 단추가 한 줄로, 더블 코트는 단추가 두 줄로. 간단하죠? 확실히 싱글 코트는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준다면 더블 코트는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중후한 맛을 풍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아무래도 더블 브레스트들은 부피감이 조금 있어서 마르신 체형분들에게 상체 보완이 조금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더블 코트를 입으시면요, 노티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싱글이 좀 더 입기 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좀 격식 있는 자리, 난 좀 중요한 자리에 간다 하신다면 더블 코트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맥코트입니다. 댓글에서 맥코트와 발만큼 코트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맥코트와 차이 이렇게 비교할 때는 트렌치코트가 많이 쓰여요. 트렌치코트에서 견장, 벨트 이런 디테일 요소들을 싹 뺀 게 맥코트거든요. 맥코트의 역사는 짧게 설명드리면 맥코트에서 맥은 찰스 맥킨토 씨가 발명 특허를 낸 방수 원단을 사용해서 원래 이 코트를 맥킨토시 코트, 맥킨토시 하다가 줄여서 맥코트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대부분의 맥코트는 싱글 브레스트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맥코트의 심플함 때문에 트렌치코트의 디테일 요소가 너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이 맥코트를 많이들 구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맥코트를 두껍게 울 원단을 사용해서 맥코트, 코트 형식으로 내고 있는데 요때 발막한 코트랑 다른 점은 바로 어깨 차이입니다. 맥코트에서는 어깨가 정핏으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발막한 코트는 아니에요.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기다려요. Stalkers. 자, 다음은 발막한 코트입니다. 그런데 저도 왜 발막한 코트랑 맥코트의 차이를 물어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싱글 브레스트의 디테일 요소가 적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얼핏 보면. 발막한 코트와 맥코트가 둘 다 코트로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어깨선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막한 코트는 레글런 슬리브, 맥코트는 정핏으로 떨어지는 어깨 라인. 아시겠죠? 발막한 코트는 클래식한 무드, 캐주얼 무드, 두루두루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거친 모직, 두꺼운 천으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멋내기 용보다는 방풍, 방수 등 이렇게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 코트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에 굉장히 포멀하고 클래식하게 단정하게 입고 이제 비바람이 불고 이러면 이걸 탁 걸쳤던 거지. 요 발막한 코트는 19세기부터 나왔던 디자인이긴 한데요. 1929년 때까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1929년 웨일스의 왕자, 윈서 공작께서 이거를 탁 걸치고 딱 도착했는데 이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 이후에 미국 대학생들이 이걸 캐치를 하고 오, 이거 클래식하기도 하면서도 캐주얼한데? 하면서 많이들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발막한 코트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총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둥글 수도 있는 이 카라 디테일이요. 보통 코트에는 라펠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카라로 바꾼 형식이에요. 그리고 싱글 브레스트가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레글런 슬리브, 나그랑 어깨 처리가 돼 있어서 좀 더 이제 여유롭고 활동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은 밑단으로 갈수록 아래쪽에 조금 플레어 처리를 해줘서 풍성한 느낌을 연출해준다는 점이에요. 이런 레글런 슬리브 그리고 플레어 처리된 아랫단 처리 때문에 실루엣이 굉장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겨울철 레이어링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남성분들께서 발막한 코트를 애정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레이어링을 즐겨 입으시고 나는 조금 편안한 코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올 겨울엔 발막한 코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코트는 더플 코트입니다. 한국에선 요거를 떡볶이 코트라고 많이들 부르죠? 더플 코트는 벨기에의 작은 도시인 더플에서 나는 거친 울을 사용해서 더플 코트인데요. 이 원단이 방한 기능,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추운 북유럽 지방 어부들이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테일을 보시면 추울 때 쓰라고 모자, 후드가 달려있고요. 어부들의 특징은 이제 장갑을 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 추운 날 장갑을 벗었다 뺐다
안 해도 이제 버튼을 이제 열고 닫기 편하게 여밈 처리가 토글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토글이 우리나라 떡볶이 떡이랑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 코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귀여워. 이 더플 코트는 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겨울철마다 보이는 게 더플 코트예요. 캐주얼한 룩에는 당연히 잘 어울릴 코트인데요. 좀 뭔가 귀여운 요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떡볶이기도 하고 후드도 달렸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셋업도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미 정장 위에 딱 요 떡볶이 코트를 입어주면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약간 오묘한 연출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플 코트가 꼭 귀여운 느낌, 캐주얼한 무드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코트는 로브 코트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 스타일인데요. 샤워 가운을 영어로 로브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다 해서 로브 코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절대로 내가 뭐 샤워 가운을 입은 그런 걸 좋아해서 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로브 코트는 좀 기장감이 길게 나오는데요. 길어서 저는 더 매력적인 코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또한 넉넉하게 샤워 가운을 딱 맞게 입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입으면 좀 더 분해 나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감성으로 입어주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로브 코트를 구매하실 때는 어깨선이 너무 딱 떨어지는 어깨선보다 어깨선이 루즈하게 흘러내리는 로브 코트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로브 코트만의 감성, 여유로운 실루엣이 나오고 겨울철 따뜻하게 레이어링이 가능하십니다. 제 기준 로브 코트가 캐주얼함과 미니멀을 왔다 갔다 하기 진짜 좋은 코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절대 내 스타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 강조할 거예요. 로브 코트 한번 입어주세요, 여러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코트 스타일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취향에 맞는 스타일의 코트로 올 겨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구매하실 때는 스타일도 중요는 하지만 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원단감은 울과 캐시미어의 혼용. 근데 이제 캐시미어 비중이 다 작겠죠. 안 그러면 너무 비싸요. 아무튼 요 정도의 혼용률을 추천드리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천연 소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온성도 좀 좋고요. 어떻게 보면 착용감도 좀 좋다 하고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합성 섬유가 조금 들어간 코트들보단 정전기에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성 섬유가 들어간 코트가 나빠요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천연 소재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섞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합성 섬유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관리가 편하기도 하고 좀 더 내구성이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트인지 그리고 소재가 자기랑 맞는지 요거까지도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트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